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현재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유일영. 그는 어느 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뒤에서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 스스로 직접 뛰어들기로 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돈 몇 푼으로 죄책감을 벗어나가고자 한다. 베로니카가 그에게 비수를 꽂은 한마디였죠. 이 한마디 때문에 유일영의 앞날이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유일영은 스파이가 되어 조선으로 들어와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총독부의 곤도의 신임을 얻어서 말이죠. 이렇게 유일영은 암호명 A가 되어 일본의 정보들을 캐내는 스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활동이 1945년 5월 진행되었던 에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다뤄진 작품인 뮤지컬 스윙 데이즈. 지금 관극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창작 초연인 뮤지컬 스윙 데이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코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네코 프로젝트에서 실제 암호명 A로 활동한 유한양행 초대 회장인 유일한 회장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네코 프로젝트와 유일한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우선 네코 프로젝트는 미국 CIA의 전신인 워싱턴 OSS가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비밀 첩보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은 나치 패망 이후 마지막 전선인 일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 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들을 투입해 일본을 무력화시키기로 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네코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다들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암호명 A, B, C, D 이렇게 불렸었는데요. 이렇게 한인 19명이 모였었죠. 비밀 요원이었기 때문에 가족도 모르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후 20년 뒤 암호명 A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바로 유한양행 초대 회장인 유일한 회장이었죠. 다음은 캐스팅을 살펴보겠습니다. 암호명 A로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독립운동가 유일영 역에는 유준상, 신성록, 민우혁, 일본인 장교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일본인 중자 야스오 역에는 고은정, 이창용, 김건우, 유일영의 독립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독립군 베로니카 역에는 김여원, 전나영, 이아름솔, 일영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황만용 역에는 정상훈, 김승용, 하덕원, 조선총독부 총독인 곤도 역에는 장현석, 성기훈, 유일영의 약혼녀이자 의료봉사를 위해 조선을 방문한 선교단 소속 호메리 역에는 최현주, 이지숙이 각각 캐스팅되었습니다. 뮤지컬 스윙 데즈는 이렇게 독립운동, 스파이를 소재로 제작된 한국 창작 뮤지컬인데요. 사실 이런 소재를 다룬 뮤지컬은 잘 없잖아요. 배경이 한국인 대극장 뮤지컬 자체가 찾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창작되어 나오니까 기대가 되고요. 특히 저는 이번에 조사해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유한양행 초대회장이 독립운동가이셨다는 걸 말이죠. 실제 매체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더라고요. 이런 계기로 독립운동가 한 분 한 분을 아는 것도 뭐 뮤지컬의 순기능 같습니다. 과연 어떤 뮤지컬로 나와 관객들을 맞이할지 11월 중순을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뮤지컬 스윙 데이즈 탐구하기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부탁드리고 다음에 만나요. 이 비밀 앞에 19인의 독립운동가를 기억해야 합니다.